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서는요. 유한양행 그리고 아이센스 이 두 기업과 관련된 이슈들 하나하나 짚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스코에서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꽤나 좀 큰 주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이제 유한양행이 기술 수출한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관련해서 다수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로 중무장한 이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이제 획득하는 경우 빠른 속도로 시장을 점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 실시한 임상에서 이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이제 표적 항암제인데 이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이 이미 충분한 유효성을 보인 바 있는데 이제 이를 바탕으로 업계에서는 올해 3분기 내 FDA 품목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얀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렉나자와 관련한 다양한 이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3건 정도의 주요 임상을 더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품목 허가와 관련된 전략적 선택일 뿐 아니라 이 병용요법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유한양행이 이번 아스코에서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뽑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또 렉나자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임상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이제 미국 임상 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살펴보면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이 유한양행이 렉나자와 관련해서 메인 연구인 마리포사 1 외에 이제 마리포사 2, 크리살리스 2, 팔로마 3 등 총 3건의 주요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먼저 이제 어려운 임상 데이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가볍게 하나 설명드리자면은 네. 임상 명칭인 이 마리포사, 크리살리스 요것들이 이제 스페인어인데요. 스페인어로 각각 나비와 번데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작은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되는 이제 그 나비가 화려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임상 제목에도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의지를 담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비소세포 폐암을 타깃하는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얀센의 표적 항암제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으로 FDA 품목 허가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이제 FDA 품목 허가를 신청한 근거는 마리포사 1 임상으로 이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현재 표준요법인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단독요법과 비교한 임상입니다. 이제 해당 임상에 따르면 이제 추적 관찰 시점에서 이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타그리스토 단독요법 대비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30%가량 더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환자가 암의 진행이나 병력의 악화 없이 생존하는 기간을 무진행 생존 기간, 이제 PFS라고 하는데요. 이게 길수록 좋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값이 이제 렉나자 병용요법 같은 경우에 23.7개월, 타그리스토 단독요법 같은 경우에 16.6개월로 이제 차이가 났고요. 반응 지속 기간 역시 이제 병용요법이 25.8개월, 타그리소 단독요법이 16.8개월로 집계되면서 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한양행은 이제 메인 연구인 마리포사 1뿐만이 아니라 마리포사 2, 그리고 크리살라스 2, 팔로마 3 이렇게까지 이제 총 3건의 주요 임상을 확대 중이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는데 그만큼 뭐 데이터가 많이 확보가 되면은 아무래도 뭐 허가되는데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마리포사 2 임상은 어떠한 네. 내용입니까? 네, 마리포사 2 같은 경우는 마리포사 1에 이어서 진행되는 임상인데요. 이제 현재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타그리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제 이 치료로 이제 반응하지 않는 환자, 그냥 치료에 실패한 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환자를 대상으로 2차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임상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렉나자, 리브리반트, 화학요법 세 가지를 병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1차 치료제를 사용하고 안 들었을 때 다음 이제 사용하는 게 2차 치료제 이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차 치료제 타그리소 투여 후 이제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 2차 치료제를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이제 69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요. 이제 3세대 약물 타그리소에 불응하는 경우 이후 이제 2차 치료제로서의 옵션이 사실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차 치료제로서 안 들었을 때 다음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그런 좀 아쉬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그리고 항암화학요법, 3제 병용요법을 통해서 이게 효과를 보이는 경우 2차 치료제 시장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포사 2 임상 같은 경우에는 FDA 품목 허가 전략에도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1차 치료제가 불발됐을 경우 2차 치료제로
우선 허가받은 뒤 1차 치료제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를 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렉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2차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후에 1차 치료제로 이후에 이제 확장 허가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2차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한 어떠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크리살라스가 이제 번데기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요 네. 임상은 어떤 임상입니까? 네, 이제 크리살리스 같은 경우는 희귀 변이에 대한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효과를 확인한 연구입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EGFR 양성 변이 중 비정형 EGFR 변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EGFR 변이 중에서도 어떤 정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비정형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뭐 폐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 이제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 비정형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1차로 투여했을 경우 객관적 반응률 ORR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55%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객관적 반응률이 뭔지 간단하게도 설명을 드리면은 약물을 투여했을 때 종양의 크기가 감소하거나 종양의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등 뭐 안정화됐다고 하는데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는 등 이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이제 반응을 나타내는 환자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얼마나 이 환자들에게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건데요. 역시 높을수록 우수한 치료제고요. 이 55%를 기록했는데 기존에 사용되던 약의 ORR이 45%입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더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무진행 생존 기간 역시 19.5개월까지 늘어나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쓰던 약물과 좀 비교를 해보면 효과가 약 10%포인트 높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팔로마3는 뭐 어떠한 데이터를 위한 겁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리포사와 크리살리스가 나비와 번데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팔로마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팔로마는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뜻이 스페인어로 네. 비둘기인데요. 이제 나비와 조금 차이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제 병용하는 약물 아까 렉라자와 병용하는 약물인 리브리반트가 원래는 정맥 주사 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피 혈관에다 직접 꽂아서 이렇게 하는 제형인데 이번엔 피하 주사 이제 팔뚝 이런 데 꽂아서 하는 저희가 뭐 백신 같은 거 맞을 때도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식의 방식의 이제 SC 제형으로 개발되는 임상이고요. 이번에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된 팔로마 3 임상 데이터에서도 보면은 418명 환자에 투여 후 이제 12개월에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SC 피하 제형 환자군이 65%가 생존했는데요. 이제 기존의 정맥 제형과 정맥 제형 환자의 경우에는 51%가 생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율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팔로마3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마리포사 임상에서 발생한 주입 관련 반응 부작용이 있었는데 요것도 좀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기도 합니다. 이제 뭐 동일한 병용요법으로 이제 리브리반트 정맥요법과 이제 피하주사 제형을 비교했을 때 이 피하주사 제형이 주입 관련 부작용이 16% 수준으로 이제 이 정맥주사가 67% 대비해서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간 곁다리 같은 그런 느낌인 네,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또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약물 자체에 대한 좀 신뢰도도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의료진들도 그렇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가치가 점점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렉라자의 피크 세일, 이제 판매 최고점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도 조금씩 당겨지고 있다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이제 뭐 증권가에 따르면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한 렉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크 세일 기간이 기존의 7년 후라고 봤는데 그것을 5년 후로 이제 2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이제 1차 치료제 피크 점유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뭐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렉라자의 글로벌 권리를 가진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피크 점유율을 50%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적극적인 마케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결국에는 실적이라든지 판매량이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네. 것 같은데 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판매 로열티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이 마일스톤 단계별 개발 그 비용 외에 이제 마일스톤 외 판매 로열티라는 게 있는데요. 판매될 만큼 일정 부분의 비율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 훨씬 더 많은 이 판매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유한양행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한 10%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 따르면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시장 규모가 한 30조 원에 달하고 이 중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 EGFR 변이가 약 5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제 존슨앤존슨의 목표대로라면 50%, 한 2조 5천억 원가량의 매출을 넥라자를 통해서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한양행은 이제 이 판매 로열티로 한 1천억 원가량의 판매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의 뭐 전체적인 실적들, 그리고 앞으로 FDA 뭐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특히나 이번 아스코에서 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만큼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꽤나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기업, 아이센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게 혈당, 네. 뭐 이런 것들인데 네. 보니까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 당뇨, 뭐 혈당 이런 쪽으로 가장 관심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개념이 또 새롭게 많이 도입되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센스는 국내 최초로 이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이라고 하는데요. 네. 개발에 성공한 기업으로 이제 CGM 지배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아이센스는 이제 임상을 통해서 CGM 사용 대상을 소아 청소년까지 넓힐 뿐 아니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로까지 이제 덩치를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소아 청소년들에게 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네, 이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임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목표한 대상을 상대로 임상이라는 거치가 거치게 되고, 올해 3분기에 이제 소아 청소년 대상 임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현재 이 CGM 제품 이름이 이제 케어센스 에어인데요. 이 에어 제품 같은 경우에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제 허가가 그렇게 나 있기 때문인데, 이번 임상을 통해서 이제 2세 이상의 소아 청소년들에게도 이 에어 제품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고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 3분기 소아 청소년 임상을 완료하고 식약처의 허가 변경을 신청해서 2020년부터는 소아 청소년들도 이 에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아 청소년 분들보다는 성인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왜 이 소아 청소년 쪽으로 더 이용을 하거나 사용 확대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뭐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도 성인이 훨씬 더 환자가 많긴 한데요. 이제 보통 이제 당뇨병이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뉩니다. 1형 당뇨는 태어날 때부터 약간 인슐린 분비 등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당뇨병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1형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초부터 정부가 소아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CGM 등 당뇨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를 기존 70%에서 90%까지 지원하기로 확대했습니다. 이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국내 1형 당뇨 소아 청소년 수가 3천 명 가량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이 CGM 보급이 많이 돼 있지 않을 뿐더러 인슐린 투여를 위해서 혈당 측정기는 이들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구매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센스 측에서도 이번 급여 확대로 인해서 이제 당뇨병 환자들을 소아 청소년들의 당뇨병 환자들의 기기 활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센스가 그리고 앞서서 또 이제 새로운 제품 개발에 들어간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어떤 제품입니까? 네, 이제 2세대 제품을 새로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제 2세대 제품 이제 케어센스 에어2라는 이제 이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2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16일로 늘어나고요. 이제 웜업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약간 뭐 웜업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기존 제품 2시간인데 20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그리고 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부작용 위험증도 낮췄고요. 이제 아이센스는 내년 3분기에 이 에어트 확증 임상까지 마친다는 계획이고, 국내에서 먼저 허가 받은 후 미국 FDA 허가까지 추진해 미국 시장 진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확증 임상 같은 경우에 보통 몇 개월에서 1년 정도면 가능하고, 품목 허가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제품이 출시될 것은 2027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왜 하필 미국 시장을 또 이제 공략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도 생기는데, 물론 네. 공약을 해서 성공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특별한 타깃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뭐 미국이 워낙 늘 이제 의약품 쪽에서는 최고 뭐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히는데요. 실제로 이 당뇨 뭐 CGM 시장 역시 미국에서 가장 크게 큰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인슐린 치료를 받는 당뇨 환자의 CGM 사용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국내는 많이 보급이 안 된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진출했을 때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